안녕하세요, 목양입니다. 오늘은 저희 친구 파우치를 털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랑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5년차 BM입니다. 친구가 지금 조금 긴장을 했는데 어차피 이거 다 풀릴 거니까. 저는 23호고요. 근데 약간 잡티도 있고 약간 올리브 톤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이 약간 녹색빛을 좀 띄고 있는 23호예요. 근데 이제 제 추구미가 봄 브라이트여가지고 아직 퍼스널 컬러를 받진 않았지만 봄 브라이트이고 싶은 23호여서 이번 영상은 까맣지만 그리고 약간 녹색 톤이지만 봄 브라이트이고 싶은 분들에게 되게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게 이백을 엄청 예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이백은 제가 진짜 20살 때부터 갖고 싶었던 저의 로망인 가방이고요. 에르메스 에르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30대 되면 무조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 또 에르메스라서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마침 이제 여행 중에 그냥 뭐 빈티지 샵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또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어디? 그냥 돈키호테 거리 걷다가 들어갔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파란색도 원래 너가 갖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그냥 이 배색이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어요. 근데 진짜 예뻐. 사실 진짜 중고에서 흔치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아 그래? 이게 네. 많이 없어? 그런 거 같던데? 이게 근데 진짜 불편한 게 이렇게 맨날 이걸 열고 닫고 해야 돼가지고 불편하네. 근데 이걸 원래 또 뭐 이렇게 열고 다녀야 된다라고 아, 하지만 진짜? 이 정도로만 그냥 채우고 다녀요. 진짜. 안에 수납은? 안에 수납은 제가 이게 사용한 흔적이 있다 보니까 얘가 쭈글거려요. 이게 또 내추럴 맛이긴 한데 그래서 안에 이너백을 이렇게 조금 넣어놔서 각을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이너백은 너가 따로 산 거야? 이 이너백은 그냥 그 네이버에 유명한 사물가라는 데에서 구매했어요. 안에 근데 진짜 짱짱하네. 좀 좋아 신박했던 게 여기에 이렇게 립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신박했어요. 좋아 좋아. 또 제가 미리 한번 살짝 봤는데 신기한 신박템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템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한번 딱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마스크팩 꿀템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다이소에서 그냥 1,000원이면 팔아요. 면봉으로 들어있어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고 밑에는 패드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두 개의 얼굴을 붙이는 건데 이게 어떨 때 좋냐면 요즘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이제 샤워하고 나서 약간 모공이 좀 이렇게 땀이 많고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이걸로 한번 싹 하고 그다음에 볼에 딱 붙인 다음에 머리 말리면 진짜 좋은 거 같아. 내려가는? 아니, 열감 내려가기보다는 머리 말릴 때도 사실 이런 거 하고 막 마스크팩까지 하면은 머리 말릴 때 막 머리 떡지고 그치? 이러는데 이건 딱 볼 사이즈만 있으니까 너무 유용한 거야.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완전 피부가 반짝반짝 거려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좋아요. 요게 이제 베이스템. 이게 뭐 그렇게 제가 솔직히 이거를 좀 빼자고 그랬거든요. 선스틱을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할 텐데 이게 무조건 꼭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근데 왜 꼭 있어야 돼? 이게 내가 23호의 샤워지성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맨날 이제 막 화장을 하면 한심한 데도 기름이 막 올라오면서 번쩍번쩍거리고 코랑 이제 이런 데 다 지워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한 번은 이게 되게 뽀송하게 마무리되잖아. 아예 안 바른 것처럼. 그냥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뽀송한 마무리감에 선스틱이 중요한 거야. 이걸 바르고 그다음에 베이스를 바르면 그날 야근을 해도 기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기름종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기름종이 쓰고 나면 뭐 화장 지워지고 그 위에 덧바르면 막 뜨고 이러는데 이거는 베이스 전에 발라주기만 해도 자외선 차단도 되고 기름종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완전 강추템 직장인. 그럼 이건 직장인 지성분들. 저거를 일단 바르고 이거 두 개를 바르는데 이거는 베이스 내가 초록톤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진짜 쿠션을 엄청 많이 써봤는데 한국에 있는 약간 쿠션은 핑크빛 아니면 뭐 정샘물처럼 베이지 톤의 그런 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푸른빛이 도는 베이지 톤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 무슨 의미죠? 너무 영상품에서 해주는 분이 이거 초록색인 톤을 진짜 예쁘게 딱 색깔을 바꿔주는? 근데 21호인데도 근데 조금 어둡다. 밝진 않아. 근데 이게 상아빛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투명하게 밝고 막 뭐
그런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데 진짜 자연스러워. 진짜 본연의 피부 같은 보이는 그런 오, 색상. 완전. 근데 이거 또 글로우랑 매트가 있는데 난 또 지성이다 보니까 매트가 더 잘 맞고 그냥 완전 보송하다. 그치? 어. 이렇게 하면 그냥 모공이랑 요철 다 메꿔지고 그냥 아~ 뭐 오후 돼도 그냥 그 얼굴 그대로. 그럼 이것도 23호 지성인들 추천이네. 왕추천. 그리고 가끔 이제 좀 커버력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 바르는 거지. 근데 미샤 비비크림 원래 유명하잖아. 좀. 어. 근데 나는 원래 비비크림을 아예 안 썼다? 근데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 비비크림을 왜 그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섞어 바르는지 나 지속력 좋은 게 아마 이것도 한몫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거 바르면 사람들이 피부 뭐 했냐고 오늘 메이크업 표현 뭐 했냐고 다 물어봐. 세럼 비비여가지고 윤기가 나고 그리고 뭔가 요철이랑 이런데 피부결이 엄청 좋아 보이는 그런 비비여서 그리고 발림성이 엄청 부드러워. 그래서 이거랑 두 개 섞어 바르면 아주 베스트 조합이다. 그러면 이걸 바르고 이걸 발라?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아침에 회사 가서 화장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짜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스파츌러가 많아요. 이제 BM이다 보니까 이거를 스파츌러로 긁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 섞어가지고 촉촉촉 바릅니다. 아무튼 진짜 강추템이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 팁이다. 이거 직장인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직장인인데 그러니까 지성 23호. 지성 23호. 그래, 근데 약간 올리브톤이 이게 중요해. 알겠어. 왜냐면 지성 23호. 그리고 예. 또 지성이기 때문에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 그 유지력을 무조건 본단 말이지. 그치. 오래 가야 돼 무조건. 그치. 근데 이거는 진짜 로션 같고 내가 이거 진짜 20살 때 우연히 엄마가 그냥 사준 거야 백화점에서. 근데 이거를 계속 사게 되는 거야 지금 10년 넘게. 근데 이게 진짜 로션 같이 발리는데 이게 진짜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제형이야. 이거는 왜 한국에서 나올 수 없어? 다른 거는 사실 다 촉촉한 로션 제형이 엄청 많잖아. 근데 이거는 탁 마무리되는 게 뭔가 궁합이 엄청 좋아. 이게 그냥 딱풀처럼 그 베이스를 그냥 쫙 고정시키는 그런 고정력이 있고 근데 전혀 끈적거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딱 이 오일감. 그치. 이 오일감이 느껴지는데 전혀 무겁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성 피부인데 진짜 딱 수분만 있고 메이크업 고정력 엄청 좋고 심지어 프라이머까지 돼서 모공까지 가려줘. 오케이. 진짜 꿀템. 이건 나도 사봐야겠다. 요렇게가 블러셔인데 또 블러셔는 귀여운 이 스펀지는 어디 거야? 아니 이거는 그냥 내가 지퍼백 산 거. 아 너가 산 거야? 이 지퍼백 산 거야. 이 지퍼백 사가지고 근데 귀여운 지퍼를 진짜 좋아하는 맞아? 근데 이런 거 귀여우니까 그냥 이런 거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이건 그냥 올리브영에서 파는 필리밀리 거.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려서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베어리. 이게 약간 쿨 웜 다 안 가리고 너무 예뻐. 이게 또 이런 맛이야. 잘 안 보여서 그래. 자연스러운 맛. 근데 이거 너가 쓰는 이유는? 또 봄 브라이트 호소인으로서? 이거 어때? 사실 봄 브라이트 이 검은데 약간 이런 밝은 흰기가 들어가 있는 블러셔 바르면 되게 튀거든?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 예쁘게 물들고 바르기도 너무 편하고 그렇다고 막 이런 블러셔들은 딱 바르면 막 뭉치고 베이스 지워지고 이럴 수도 이제 촉촉한데 근데 그런 거 진짜 전혀 없이 바르기 너무 좋고 초보들도 쓸 수 있는? 오케이 맞아 진짜? 이거 초보들이 막 바르기 진짜 편해. 맞아 이거 너무 예뻐.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기 전에 약간 지하철에서 뭔가 좀 생기 있어 보이고 싶을 때 퇴근할 길을 이 근데 많은 양이 중요해. 이거를 진짜 많이 여기다 이렇게 해. 아 너무 예쁘세요? 이거 봐 진짜 예쁘지? 근데 또 너 손에 되게 진하네. 아 그래? 어, 딱 이렇게 하고 나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아쉬워서 이걸 일단 많이 하고 이거를 살짝 이렇게 립인데 여기 살짝 섞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뽀용하게 이걸 삭발해 준 다음에 여기다 미스트를 조금 적셔가지고 미스트 적셔서 너 되게 단계가 많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미스트 젖으면 사실 이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하고 볼에다가 여기다가 미쳤어.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살짝 도는 이 광? 야 근데 너 되게 디테일하다. 이게 왜 좋냐면 내가 매트하게 아주 뽀송뽀송하게 피부를 표현했잖아. 뽀용하게 볼터치 쪽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예쁜 거지. 너무 또 텁텁하잖아. 파우더 올리면 이런 거 너무 이거는 완전 나 사야겠다. 이거 진짜 꿀조합. 근데 얘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광이 좀 살아야 되거든. 그리고 립인데 이것도 너무 내가 내 파우치를 털었는데 다 이걸 나왔어.
그만큼 너무 유명한 근데 컬러가 다르다. 이것도 이제 23호 녹색톤 지성 피부. 아 지성 피부는 아니고 어쨌든 녹색톤한테 잘 맞는 색상인데 요즘에 막 와 너한테는 완전 다르다. 그래? 어. 왜 너한테는 어때? 내 노초상 근데 이게 23호인 거야. 진짜? 어. 네. 근데 내 거에서보다 너 손등에 올렸을 때 훨씬, 훨씬 더 괜찮지. 그러니까 이건 23호니까 어, 무조건. 나는 23호 아니면 안 써. 난 이거 약간 음영할 때 잘 어울린다. 아니 이거 무슨? 아 이거는 내 쭈구미가 약간 그런 직장인이다 보니까 화사하면 또 너무 튀면은 안 되니까 프로 느낌이 나고 싶을 때 애교살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되거든. 요즘에 너무 막 로봇스러운 느낌은 또 싫어해서 눈밑만 좀 밝혀주고. 아 이거 눈밑용이야? 어, 23호 피부면 이거 딱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로라메르시에 그냥 샘플 받은 것 같아. 나랑 피부톤이 완전 달라서 참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역대급. 같은 건데 이거는 어떤 용이야? 이거는 여기 위에다가 조금 반짝거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한번 싹 쓸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눈밑을 밝혀준다. 아 근데 약간 분위기 있는 가을 컬러인데? 어. 그래서 완전 지금 딱 써도 예쁘겠다. 오히려 나는 요렇게 쓰기에는 여름에는 나한테는 좀 텁텁하지. 그치. 근데 넌 사계절 다 써도 괜찮은 데일리템. 왜냐면은 난 또 이제 볼터치를 또 이렇게 밝게 하니까 이런 데서 한번 죽여줘야지. 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자연스럽게 맞아. 밸런스가 맞아. 일단은 이거는 산 이유가 이런 건 내 돈 줄. 샘플이 아니야? 아, 샘플 아니야. 이거 산 거야. 얼마였어? 5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사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선물 받아. 생일 선물 기다렸다가. 어, 근데 너무 좋지. 생일 선물로 이거 해줘. 이렇게 하는 그런 템으로 딱 좋지. 5만 원? 5만 원. 나중에 나도 그거 추천할 때 해야겠다. 벨벳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구나.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약간 좀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사실 제 쿠션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지? 식당에서 꺼내기가 너무 좀 부끄러운 거야. 근데 이거 뭔지 인정. 어. 그리고 또 이제 고소영이 유튜버 나와서 자기는 절대 이걸 안 한다. 쿠션 안 한다. 무조건 밖에서? 거울을 갖고 다니면서 식당에서 이런 걸 꺼내서 한다. 그게 또 한 끗 차이로 다르다 하길래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 이걸로 수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 너무 예뻐. 근데 예뻐서 그 좋아. 방금 그거 되게 팁인 것 같아. 그래? 어. 그리고 이건 또 선물용으로 딱 좋아. 이게 왜 좋냐면 어? 약간 보습 크림 느낌. 이거 보습제. 밤이네? 향긋한 바닐라. 어. 냄새도 너무 좋고 이거를 나는 그냥 뭐 목이 물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가 간지럽다 멀티밤처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케이스가 너무 간지지. 간지라서 그리고 이 난 이 스크류 또 이제 BM이다 보니까 난 이런 디테일이 너무 신경 쓴단 말이야. 이 딱 돌아갔을 때 이 부드러움이 그냥 이 내 기분을 좋게 해줘. 어 근데 나도 그거 완전 인정. 그래 그래서. 이런 한 끗 차이가 중요해. 그래 이런 거 중요해. 이거는 약간 직장인의 사치템이었고 있어 보이는 템. 다음이 립. 립도 또 꿀조합만 가져왔는데 일단 이거 두 개 꿀조합으로 이것도 이제 봄브라이트로 너무 유명한 거지. 이게 아까 보여줬던 거? 블러셔랑 같이 바른 거. 근데 이건 립도 발라 내가. 근데 이거를 베이스로 일단 먼저 깔고 근데 완전 다른데 나랑? 19톤에 발랐을 땐 이런 느낌이고 훨씬 더 약간 핑키한 거 올라오는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르고 손으로 막 뭉개. 그 다음에 이거를 정말 입술 안쪽에만 살짝 바르고 또 뭉개. 그러니까 넌 약간 조색하는 이렇게... 느낌이네. 어쩔 수 없어. 조색을 해서 내 톤에 맞춰야 돼. 약간 그러니까 생기 넘친다. 생기 있는 톤으로. 추천 대상이 직장인 중에 조금 지속력 좋은 립 찾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너무 타오르 립보다는 벨벳이나 조금 무스한 타입을 좋아하면은 요거. 요거는 립 오일인데요. 그냥 완전 진짜 꿀. 향도 그냥 살짝 나. 약간 달달하네. 오늘 진짜 많이 썼어. 이거 쿠팡에 진짜 얼마 안 해. 만 원 미만. 한 4천 원? 이런가? 옵션은 가격이 괜찮잖아. 오늘은 좀 광나고 싶은 립을 바르고 싶을 때 기분이 그렇죠.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바르는 거야. 아 그러면 이 광택감? 어. 그러면 아 이게 손으로 발라가지고 좀 이런데 근데 또 좋은 게 이게 밤에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에 치덕치덕하게 바르고 자잖아? 다음날 여기가 하얗게 그냥 각질이 다 불어있어. 진짜? 근데 그거를 이제 수건으로 세수하고 이제 수건으로 얼굴 닦잖아. 그때 그냥 입술 한 번만 싹 닦아주잖아? 그러면 입술 그냥 맨들맨들 완전. 근데 내가 다른 거랑도 다 해봤거든? 이거밖에 안 돼. 그 뿔려 나오는 진짜? 게. 진짜? 이거 진짜 좋아. 알았어. 이거. 나도 완전 좋아하는.
이거는 진짜 직장인 또 꿀템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막 일하고 있는데 립스틱 바르고 있으면 어수선한 거야. 일하고 일해야 그치. 되는데 팀장님 눈치 보이고. 근데 이게 없어 지금. 너무 이뻐. 예뻐. 근데 이게 딱 좋은 게 거울 없이 그냥 입술 착색된 그래, 톤에 거울. 발라도 그냥 이 톤 그냥 이 색깔 나와. 나는 2호를 가장 좋아해. 2호? 나 몇 호지? 4호. 4호? 그냥 막 발라도 괜찮아. 틴트, 물틴트.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런데 한 이러고 있다가 한 5분 지나잖아? 그러면 광택이 싹 올라오면서 갑자기 청초해지는 거야. 그래서 5시에 청초해지는 립. 5시에 청초해지는 립? 이거 5시에 딱 발라줘야 돼. 그냥 오후에. 빡 이러다가 탁탁 바르고 다시 이렇게. 이거는 생필품템으로 또 직장인 필수템들. 직장인 필수템. 이게 뭐지? 그치. 이거 고체 향수가 진짜. 진짜 좋아. 근데 이게 약 지속력이 길지는 않고 그냥 기분 전환으로 이렇게 싹 바르고 그리고 그치. 무엇보다는 케이스. 난 케이스를 중요하게 그치. 생각하기 때문에 케이스 완전 중요하지. 이렇게 컬러감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뻐. 진짜 이거는 직장인 실내에서 바르기 너무 좋다. 맞아. 그리고 이것도 정말 옆 사람한테 피 안 주는. 나 이거 궁금했어. 근데 이건 한국에서 파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가면 무조건 사는 건데 동키호테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이것도 몇 통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야? 어떻게 써? 이거는 내 그냥 변기 위에다가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잖아. 벌써 떨어졌어. 그러면은 복숭아 향이야. 오! 향 진짜 좋아. 향 진짜 좋지? 근데 이게 내가 국내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한 방이면 직방이야. 뭐가 직방이야? 그러니까 그 냄새가 욕하잖아? 큰일 볼 때 이거 한 방울 떨어뜨리고 대거사를 치러도 역한으로 넘어가지 않는. 근데 이 향이 그대로 난다고? 이 향 진짜 그대로 나. 잔향 알지? 잔향. 딱 이게 나갔을 때 머무르는 향. 향에는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오케이. 이것도 연두 색깔이 있는데 이게 제일 좋아. 이것도 너무 귀여운 템. 그냥 귀여운 직장인은 템. 리프레쉬 하기 때문에. 그냥 너 취향 아니야? 내 취향이긴 한데 귀여운 템. 이거 그냥 거. 귀여워. 이렇게. 이거 일본 다이소. 일본 다이소에서 산유어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이야. 이 안에 이 디테일이 진짜 예쁜 거지. 이 안에 이렇게 키티 모양으로 감싸 있는 게 진짜 디테일이다.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그냥 있고 반대는 이렇게 뭐라고 해? 엠보가 들어가 있는? 근데 이거 너무 아까워 진짜 쓰기가. 나 못 써 이거. 근데 다른 사람 제가 선물해 준 사람들은 여기 안에다 인공눈물 같은 거 넣고 다니고 머리끈 넣고 다니고 하더라고. 귀여운데. 이것도 그냥 귀여워 제가. 근데 여기가 까끌거리는 게 진짜 많이 올라와 내가. 큐티크림.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깎아주고 있고 또 타자 치다가 손톱 거슬리면 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그치.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이걸로 무조건 화장실 가서 몰래 깎거든 나오는. 너 화장실 가서 많은 일 하는구나. 근데 진짜 귀엽긴 하다. 약간 기분 전환템.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알약통인데 사실 그냥 여기다 귀걸이 놓고 다니는 거야. 그냥 내 기분 그날따라 무드에 맞게 금색. 기본 귀걸이 하나, 골드. 그다음에 진주. 진주 하나, 다이아. 그다음에 다이아 조그만한 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침에 이거 하나 챙기고 그날 옷 뭐 입었냐에 따라서 껴주면 되니까. 근데 이거 금색깔 조그만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게 네 개를 항상 갖고 다녀.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 사실 빼자고 했더니 꼭 넣어야 된대요. 왜 꼭 넣어야 되는지 이걸 좀 말해주세요. 이것도 하드렌즈를 끼는데 아무리 인공눈물을 넣어도 사실 건조함이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렌즈를 끼기 전에 이걸 한 방울 렌즈에 떨어뜨린 다음에 끼는 거거든? 하드렌즈. 하드렌즈도 소프트든 상관없어. 근데 이건 렌즈 수변에 끼어가지고 그냥 렌즈를 촉촉하게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거라 이거를 항상 끼고 다니고 있어. 그러면 건조함이 덜해? 난 이게 궁금해. 이거는 쿠팡에서 그냥 9,000원 주고 산 괄사. 빗이 아니지? 빗 겸 괄사. 빗으로 써. 근데 나는 괄사 갖고 다니는 거는 완전 나도 맨날 갖고 다니는 거라서. 근데 이거 시원하네? 나는 원래 빗을 갖고 다니는데 이걸로 갈아탔어. 이거는 이게 여러 개 있어서 좋은 게 일단 체했을 때 이렇게. 여기 진짜 시원해. 한번 해봐. 나 잘 체를 하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시원하네. 시원. 그리고 빗 빗을 때 한번 싹싹 또 이렇게 긁어주면 갈사 한번 리프팅 이렇게 쫙 되는 느낌. 그리고 이걸로 여기 귀 안. 안쪽? 귀 안쪽. 나 이거 방금 물론 닦기는 하지만 소독약으로 그냥 귀 안쪽 이렇게 눌러주면 또 그것만큼 시원한 게 없고 귀가 이렇게
있다.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귀가 이렇게 있다. 그럼 귀 옆에 여기 이렇게. 맞아. 거기 와 진짜 맞아. 시원해. 맞아, 맞아. 거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고 맞아. 또 뒷목. 뒷목 해주고 또 이렇게 긁어주고. 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건 이너템인데 아침마다 무조건 먹는 이너템. 아침에 공복에? 이건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 엄마 직장 직원분이 엄청 여드름이 심했고 홍조가 엄청 심했는데 갑자기 그게 싹 없어졌더래. 그래서 엄마가 너 뭐 했냐? 라고 하니까 이걸 먹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콜라겐이랑 글루타치온인데 이거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나 이 글루타치온은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사실 그냥 가루로 된 게 먹기 편해서 내가 이걸 왜 먹냐면 원래 안 먹으면 확 티가 나는 게 녹색 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입 주변도 초록색이거든 사실 내 피부가. 그러니까 입 주변 초록색이고 근데 이걸 먹잖아? 그럼 그게 없어져. 근데 또 이거 안 먹잖아? 그럼 또 생겨. 그러니까 이거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싼 거 먹어. 근데 너는 그러면 되게 테스트하기가 좋겠다. 티가 바로 티가 나니까, 나니까. 근데 얘는 사실 그냥 피부 장벽 좋아지라고 먹는 맞아, 거고 맞아. 얘는 그 녹색을 없애기 위한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나도 너무 좋아해서 선물 많이 했던 거. 이거는 르라보 핸드크림이고 바질향. 근데 나는 또 이게 케이스가 예뻐서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케이스. 이런 튜브 질감이 너무 좋고 나는 맨날 만지는 게 이런 거니까 좀 더 내 촉감에 새로운 낯선 그런 패키징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그래서 일반 핸드크림들은 사실 국내 튜브 생산업체 다 똑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해외에서 생산하니까 그리고 좋다. 이거 향도 너무 산뜻하고 향긋한 느낌. 맞아. 맞아. 그래서 퇴근할 때 한번 무조건 발라주는. 이거는 이제 케이스티파이에서 산 건데 그때 커스텀한 거. 이거 실버에 뭐 영어로 그냥 내 남편 영어 이름이 댄인데 아이가 댄이라고 해가지고 커스텀했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남편이 글러브 좋아하는데 하늘색 글러브를 샀어. 그 글러브 가죽에서 그냥 온 건데 그냥 같이 갖고 다니기 귀여워서? 내가 그냥 했어. 끝! 다 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고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좀 떨렸지만 괜찮았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파우치털기 중에 직장인 친구는 또 없었어가지고 그전에는 친척동생하고 내 그냥 모델 친구 그리고 이번엔 직장인 편이라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감가는 템들이 있지 않을까.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파우치털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